네이블 언어사용구조소에서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유소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휑해졌는데 좋은 구조로 가셨겠죠? 저도 오늘 라이브 클럽 데이를 제가 듣기만 했었는데 처음 이렇게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반스 라운지에서는 얼마 전에 공연을 했었고 라이브 클럽 데이에서는 처음 공연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아주셔서 저희는 한 3명 예상했거든요. 그래도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남아주신 만큼 좋은 무대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첫 곡으로 불러드린 곡은 서로의 길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은 저희 세 번째 싱글 앨범이고 올해 1월 말에 발매가 되었어요. 네, 이 곡은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 게 아직도 되게 어색하지만 네, 그래도 안 틀려서 정말 행복하고요. 다 이따가 한 곡 더 남았는데 그것도 네, 그거는 데뷔곡이기 때문에 더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타미야의 오피셜 미싱 유라는 곡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이거 오늘은 좀 제 곡들보다는 제 곡도 별로 없긴 해요. 다섯 개밖에 없는데 제 곡들보다는 이제 좀 많이 아실만한 커버곡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지금 10시잖아요. 되게 지치실 시간이니까 네, 좀 편안하게 다 아는 곡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타미의 오피셜 미싱을 들려드릴게요.
네 번째 곡은 이제 곡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저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 데뷔 앨범인 날 위한 게 아니네요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작년 2월에 발매됐어요. 벌써 지금 1년 넘었구나. 네, 1년 반이 정도 됐는데 되게 이때는 모두 그러니까 녹음도 처음이고 막 되게 서툴던 때였고 제 곡으로 제가 혼자 막 끄적끄적하던 곡들이 이제 녹음을 해서 멜론에 나온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더 막 여기도 막 편곡을 이렇게 해볼까 작기 자체는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많이 고민을 하고 공들여서 만드는 앨범이고요. 네, 이 곡은 제가 처음으로 완성했다 했던 곡이기 때문에 되게 애착이 가는 곡이고 또 저랑 아시는 분들은 이 곡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곡으로 제가 별명이 뭐냐면요 이별 장인인데요. 네, 제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곡에 그러니까 제가 좀 발라드 곡 이별곡을 제가 많이 써요. 그리고 이 곡이 좀 약간 이별 끝판왕 곡이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가사를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같이 썸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혼자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네. 제 경험담이고요. 하나 모여서 한 줄 언제 일을 한 줄 이렇게 쓰는 편인데 이 곡은 그냥 한 일에 대한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이었다. 날 위한 게 아닌 네이버라 곡이었고요. 가사 들어보셨어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쳐다보면서 대답을 요구해서. 아무튼 이 곡은 제가 정말 아끼는 곡이었고 저의 데뷔 앨범이었던 곡이었고 지금 다섯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다음 곡 설명해드릴게요. 다음 곡은 벌써 다섯 번째 곡인데요. 너로 짙은 밤이라는 곡이고 혹시 태봄님 아시나요? 네, 이 곡은 저희 레이블의 대표님이신 세범님, 작곡가 세범님의 곡이고 하늘님께서 보컬로 참여하신 곡이에요. 네, 이 곡을 제가 감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짙은 마음이라는 곡 기타랑 같이 들려드릴게요.
계시는 모두 저를 처음 오늘 저를 처음 보셔서 제 노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관객분들 만나는 거 참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 Love Yourself라는 노래고요. 이 곡은 저스틴 비버의 노래고 저스틴 비버의 노래고요. 이 곡도 공연에서 많이 불러보진 않았는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또 커버를 영상도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곡이고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오늘도 불러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조금 이 노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Love Yourself 들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이 처음에 그 막 해석 보기 전에 그 제목만 봤을 때 너의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행복한 막 뭔가 희망을 주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질부질하게 매달리는 전 여친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네 자신이랑 사랑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강렬하게 가사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네, 곡이었고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 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구 보러 오신 거예요? 그냥 대체 궁금해서. 아까 저 처음 오셨다고 다 손 드셔서 그냥 오신 거예요? 아. 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가 진짜 멘트를 정말 잘 못해요. 그래서 곡을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부르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지금 벌써 곡이 몇 개가 안 남아서 네. 평소에 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라는 멘트도 하라고 했었고 잠시만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라고 했었고 아 그리고 네 맞아요. 날씨가 선선해져서 너무 좋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해봤는데 오늘 좀 다시 더워진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부터 네, 되게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운 줄에 비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르 노래 요새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앞에 계신 분 한, 요새 들으시는 분 한 곡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진짜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저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여쭤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뒤쪽에 또 가셨다. 노래는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잠이 올 텐데라고 이어가. 아, 그냥 제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작년 2월 달에 첫 데뷔 앨범을 냈고 그리고 전에 세봄님의 그 곡의 세 곡 정도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닿게 돼서 이제 저의 곡들로 언니가 프로듀싱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꾸준히 앨범을 내고 있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되게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거든요.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제가 몇 살일 것 같나요? 24시요? 25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늦게 들어가서 올해 졸업을 했어요. 올해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뭐 열심히 또 이제 하반기에 미니 앨범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있던 곡들 수록하지 않고 다 새 곡으로 써서 이제 넣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되게 요새 곡이 되게 안 나오는 시기예요. 제가 뭐 별거 낸 것도 없으면서 다섯 곡들 지금 되게 아이디어가 없어졌는데 네, 이제 좀 열심히 써보려고 하고 있고 네,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9월 달에도 공연을 합니다. 네, 커버곡들을 이제 들려드리는 곡 그리고 사연을 미리 받아서 신청곡을 라디오처럼 진행하는 공연을 준비 중에 있어요. 추석 전주에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도 뵀으면 좋겠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최근에 낸 싱글 앨범인 잠이 올 텐데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상대방한테 뭐 다정하게 한마디 들으면 내가 아주 금방 잠에 들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지 못해서 되게 혼자서 긴 새벽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이 곡은 다켓사든을 멜론에 한번 쳐보시면 다켓사든이 나와요. 뒷모습인데요. 제 뒷모습 저희 아빠가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제가 옛날에 아빠가 저를 찍어주시러 갔던 그 필름 카메라가 고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나가서 찍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래서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제일 최근에 나왔고 6월 달에 발매가 된 앨범이에요. 이곡 원래 기타로만 되어 있는 곡인데 오늘도 기타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니엘 씨죠의 베스트 파트라는 거, 베스트 파트라는 건데요. 이 곡이 제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새 되게 많은 분들이 부르시고 커버하시는 곡이더라고요. 네. 원래는 듀엣곡이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혼자 불러본 거예요. 네. 이 곡은 되게 진짜 기타 한 대로 그 뭐라 해야 되지? 목소리로만 뭔가 감성을 건드는 그런 곡이거든요. 진짜 원곡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들어보시고 이 곡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네. 원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베스트 파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저의 곡이에요. 네 번째.
싱글 앨범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단어까지 싱글 앨범을 냈었는데 네 번째에 낸 곡이고 이 곡은 처음으로 제가 어쿠스틱을 시도해 본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태 계속 발라드만 했다가 어쿠스틱으로 한번 내가 해보면은 반응이 다 어떠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어쿠스틱도 나도 내가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 곡이고요. 배낭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무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별거는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뵐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해 널 보고 있는데 지나 작은 지금까지 싱어송 앨범